자, 검찰의 6대 범죄 사건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유한 글이 화제가 됩니다. 검사들은 경찰과는 모욕하지 말라, 이런 내용인데요. 자, 이 글을 직접 작성하신 분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민관기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현직 경찰관이신 것이죠? 네, 네, 그렇습니다. 현재 그 계급은 경위고요. 예. 그 청주 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근무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정도 됐습니까, 경찰관 되신지? 93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. 한 29년 29년이 됐네요. 네네네. 아유, 엄청난데. 뭐 저도 사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고문을 하고 저희 동네 쪽에서 뭘 하고 있긴 한데 경찰관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는데. 네네.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경찰관의 노동조합 성격을 띠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? 지금 뭐 언론에서 뭐 연일 계속 그 노동조합 성격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네네. 근데 사실 그 직장 협의회는 그 노동조합 성격이라기보다는 네. 좀 노사협의체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조합보다는 네. 직장에서 네. 노사협의. 네. 예. 예. 그래서 현재 그 우리 경찰 직협이 한 293곳 정도에서 설립할 수 있는데요. 네. 현재 274개 기관에서 설립이 되어 있고. 음흠. 그다음에 그 회원수는 한 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. 경찰서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합쳐서도 경찰... 된다는 거죠? 그렇죠. 네네. 각 기관 단위별 예. 이렇게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최강욱 의원 그 SNS 그 공유 글을 보셨겠죠? 네네. 제가 올렸고요. 봤습니다. 이게 그러면 그 글이 민관기라는 우리 네네. 개별 경찰관의 의견인지 아니면 협의회의 공식 의견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됩니까? 보통 그 단체 명의로 나갈 때는 예. 뭐 성명서나 입장문이나 뭐 논평이나 이런 형식의 글을 취하잖아요. 네. 저는 뭐 이번에 글은 제 좀 개인 자격으로 아하. 우리 그 경찰서 내부만 하고 예. 그다음에 좀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글이 어쩐지 화제가 많이 됐는데 혹시 경찰 뭐 내부에서는 반응을 좀 들어보셨습니까? 좀 그런 편이죠. 아무래도 네.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. 사실 뭐 우리 저희 지휘부에서도 하지 않고 예. 또 일 그 개인 직원들이 사실 또 이런 글을 쓰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. 그렇죠. 또 이제 그 가족들도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아. 그런 글을 올리면 괜찮겠느냐. 혹시나. 예. 문제, 네네. 예. 이제 경찰에서 내부 이제 그 현재 댓글이 뭐 한 200개 정도 달렸고요. 뭐 한 2만 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열람을 했습니다. 오, 많이 봤네요. 보면, 예. 뭐.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사이다 발언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, 감사하다, 뭐 답답했던 마음이 좀 후련하다, 예. 뭐 이런 좀 반응은 사실 좀 뜨거운 편이고요. 네. 네. 일단 그 썼던 글 중에 제가 네.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, 네네. 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솔직히 부럽다라고 네. 하면서. 우리 수사 경찰관에 대한 모욕을 멈춰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네네. 설명 좀 해주십시오. 그 네. 아마 그 20년 동안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. 그 검찰이나 그 정치권에서 경찰의 그 개인 비리라든가 무슨 경 그 뭐 지휘관을 그 사건을 해서 구속을 시킨다든가 네.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부각을 시켰죠. 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. 네. 저는 그 물론 뭐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, 네.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 이렇게 보거든요. 시험 보는 학생이 네. 직접 문제를 고릅니다.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. 네. 그다음에 출제를 하죠. 그것도 이제 학생이 직접 답을 줬고요. 네. 그래서 판사님한테 지조를 해서 채점 받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현 검찰이지 않나. 아, 자기가 문제 내서 풀어가지고 네. 선생님한테 가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 대충 맞겠죠 대부분 그죠? 그 말씀이네요. 네. 오, 그래서 예. 왜 이제 그런. 좀 부분들에 대해서 네.
우리 그 오랫동안 이야기 해왔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제 사실은 그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글 중에 일단 0.8% 정도밖에 없다. 99.2%는 네네. 우리 경찰이 수사한다. 이것도 대충 맞는 건가요? 통계상? 그 통계는 제가 그 국가수사본부 쪽에서 받은 통계고요. 네.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좀 쉽게 좀 알아듣기 위해서 예. 경찰이 그 수사권 조정 이전에 한 150만 건 정도를 했고요. 네. 검찰이 3만 건 정도를 했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그런데 이제 예,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. 작년에요. 예. 검찰은 3만 건에서 1만 건 정도로다가 네. 한 2만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. 으흠. 경찰은 늘었고요. 예. 그래서 처음 지금 현재 그 통계되는 수치로는 1만 700여 건 0.6%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. 0.6%? 네네. 예.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검찰이 엄청 많이 사건을 하는데 150만 건에 1만 건 정도면 좀 가늠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매우 적다고 비율상으로는 그게 많다고 보긴 어렵네요. 6대 범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. 뭐 또 쓰시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경찰에게 넘기면 피해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갈 수 있다. 경찰이 뭐 이런 사건 다룰 좀 능력도 안 된다. 이런 얘기가 좀 가장 불편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. 네네. 왜냐하면 네. 거기에 이제 그 일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. 예.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. 국민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금 네. 얘기를 해요. 그런데 네. 아시겠지만 네. 6대 범죄는 부패, 경제, 뭐 공직자 범죄, 선거 범죄, 방위산업 범죄, 대형 참사 이런 범죄들이잖아요. 네.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일반 서민이 접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. 네. 사실 일반 시민들이 하는 범죄는 저희들이 보면 생활형 범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음주라든가 어허. 폭력, 절도, 뭐 사기, 음흠. 뭐 이런 것을 사실은 그 생활형 범죄, 서민 범죄라고 하는데 네. 사실 그동안 99% 경찰이 해왔잖아요. 어허. 검찰이 해온 게 아니거든요. 아. 만약에 그 전에도 검찰이 해왔던 것을 음흠.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. 아, 시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건 좀 사실을 왜곡하는 어허. 걸로 보여지고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일반 서민들한테는 일반 서민들 범죄는 현재 경찰에서 거진 100% 다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네네.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른바 검수완박 또 검찰의 정상화 선진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경찰들은 이렇게 6대 범죄까지 이제 다 받는 게 좋다고 여깁니까? 경찰 내부는 어떻습니까? 아, 좀 내부는 예. 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6대 범죄를 그 원한다기보다는 예. 기본적인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요구하는 거고요. 그 이후 이제 6대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수청 설치라든가 이 국회에서 지금 사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? 논의 중이죠. 예. 네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. 뭐 현장 그 경찰관들이 6대 범죄까지 다 하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. 지금. 그러면 최근 한 언론 이 경찰청 게시판에 올라온 그 검수완박 찬반 투표 결과에서 80% 네네. 경찰이 반대한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. 저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이게 맞습니까? 그때 보니까 그 10명 중 8명 아이 우리 수사권 주지 마세요. 일 많아집니다. 뭐 이렇게 네. 되는 겁니까? 엄청나게 반대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. 그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. 예예 예, 예. 그랬더니 실제로 341명이 투표를 해서 하긴 했네요. 예. 네, 한 278명이 반대를 했고 한 63명이 찬성을 했더라고요. 예, 예. 그런데 현재 경찰관이 13만입니다. 13만. 아, 예. 저희 경찰서가 600명입니다. 네.
아마 아 민관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투표를 하면 예. 아마 민관기가 좋다고 한 80% 나올 것 같은데요. 아, 그렇습니까? 이거를 뭐 예. 경찰관 전체 입장이라고 대변하기는 좀 음흠. 어렵다고 보는 게 예. 맞지 않는가. 아하. 과연 이 300명이 그 어떤 모임인지 어떤 형태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네. 뭐 경찰관의 그 입장이다, 현장 경찰관의 그 설문이다라고는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.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자, 민주당이 이제 하는 게 일단 수사권을 검찰에서 이제 경찰이든 어디든 이관하고 그렇게 하고 3개월 정도 유예한다라고 하거든요. 뭐 네네네네. 이관 기간을 말한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이 유예 기간은 네. 충분합니까? 어떻습니까? 글쎄, 저도 그 기사로만 봤는데요. 네. 일단 만약 수사권이 이관돼서 수사가 기소권이 분리가 된다 그러면 예. 뭐 물론 뭐 그 검찰의 그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수사비나 그 뭐 인력 등에 대해서는 일단 뭐 폭넓은 좀 의견하고 절차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. 저희 뭐 현장 경찰관이 거기까지 사실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인력이 뭐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네.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있잖아요. 검사 말고. 그렇죠. 그렇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이. 그분들 그 뭐 수사하고 싶어 하시면 경찰이나 이런 데 쓰면 안 되나요? 어떻습니까? 네네. 아니,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서. 아하. 만약에 그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현재도 예. 3만 건에서 1만 건 정도, 그 그러니까 2만 건이 줄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좀 논의를 해서 어떤 좀 결과를 도출해내면 뭐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요.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 이런 거는 좀 됩니까? 어떻습니까? 저희들은 또 검찰 쪽하고는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뭐 토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 네. 네. 그 한국형 FBI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. 네네네.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뭐 제가 그 한국형 FBI에 대해 방향에 대해서는 네. 사실 그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긴 좀 어려운데 이 특정 범죄만 담당하는 한국형 FBI 형태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수사의 그 전문성을 강화한다든가 그 이런 측면에서는 그 검토는 가능하다고 보고요. 또 저는 그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어서 네. 경찰 수사가 비대해진다? 저는 이런 것도 좀 방지해야 되지 않나.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한국형 FBI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. 어쨌든 한국 FBI 아니면 뭐 중수청, 특별수사청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네네네.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네.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어디가 뭐 좋을까요? 논란 계속 되는데 총리실 얘기도 있고요. 예. 뭐 우리 그 경찰 시켜면서 네. 거기까지 뭐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. 네네. 뭐 이거 행안부에 달라 이런 말 하기도 그렇다는 거죠. 네네. 저는 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, 네. 뭐 경찰에서 모든 수사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수사를 다해서 경찰 수사가 비대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. 네. 이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. 경찰 스스로도 요거 동의하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네. 어떤 식으로 좀 견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? 일단 내부적으로 견제는 네. 일단 그 저희들 직장협의회가 있고요. 네. 그래서 일단 그 지휘부에서 그 잘못된 정책이나 네. 그 개별 수사에 대한 그 잘못된 지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직장협의회에서 일단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. 네. 그다음에 일단은 그 시스템 상으로 실제로 그 경찰에서 하는 수사를 전체가 다 경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. 각 기관에서 가령 예를 들면 뭐 그 세무 그 특별 사법경찰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쪽에서 수사를 하고 뭐 또 중수청을 만든다면 중수청 쪽에서 수사를 하고 아하. 여러 곳에서 좀 분산해서 수사를 해야 경찰도 나중에 검찰처럼 비대해지고 또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권력의 분산, 견제와 네네. 균형 이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오늘 민주당이
이 검찰 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요. 뭐 민주당이나 우리 정치권에 좀 우리 경찰관으로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? 네네. 사실 그 수사권 조정으로 그 국민들한테 그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간 게 꽤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치권에 좀 언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 이제 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한 연간 한 만 명 정도가 네. 그동안은 그 우리 경찰서 유치장에 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석방을 했죠. 그렇죠. 그런데 그 작년에는 그 검사의 지휘 없이 그 구속사유가 아닌데면 현행범 체포를 했어도 바로 석방을 해서 사실 실제로 국민들의 그 권익 침해 구제와 인권 그 신장에 네. 지연 좀 점이 있고요. 아하. 그다음에 그 연간 한 39만 건 불송치 사건이 있어요. 예. 폭력 사건이라든가 교통사고 사건에서 예. 합의가 되면 불송치 사건이거든요. 이게 전체 사건의 26% 정도 돼요. 엄청 많네요. 예. 네네. 그래서 지금 그 실제로는 그런 피의자들이 검찰까지 가서 사건이 종결이 됐지만 지금은 경찰에서 종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평균 15일 정도 체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. 아하. 그래서 그 경찰에서 그 수사하는 기간은 10일이 늘어났지만 네. 실제로 검찰에서 그 처리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6일 정도 그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형사 절차에서 해방됐다.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는 게 인권을 보호받는 거니까요. 예. 그렇죠. 아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. 우리가 그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네. 사실 국민의 그 권익 구제가 용이해졌거든요. 이런 네. 좀 한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아.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예. 그다음에 뭐 정치권에 또 한 말씀 하고 주세요. 말 좀 주세요. 시간 될까요? 시간 네. 네 만들겠습니다. 만들어야죠. 네. 네. 말씀 주십시오. 사실 우리 경찰관들이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해왔거든요. 예. 그런데 꼭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너무 그 좀 비하 발언이라든가 우리 네. 현장 경찰관들이 상처받는 발언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 그런 발언들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또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안을 좀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네네. 아침에 너무 감사합니다. 네네 고맙습니다. 민관기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.